둘이 정해더네. 진짜 그 떡상 손에 밤거동이 우렁하구나. 등불이 달빛이냐 달빛이 등불이냐. 정월이 생산부르 달이 곱다 등이 곱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일제시대 말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오늘날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수 서방님이란 분의 데뷔곡입니다. 생산항구라는 노래인데요. 지금 그 생산항구에 광고를 보고 계십니다. 광고에는 가수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프로필이 또 적혀 있기도 한데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찬 레코드 예술상 출전자 4천을 압박하고 단연 제1석을 점한 평양 대표 강형제. 강형제가 이분의 본명이죠. 괄호 열고 새로운 예명으로 정한 서방님을 적어 넣었습니다. 강형제의 처녀 취입이다. 대호, 그 다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대호평일 겁니다. 태평레코드에서 주최한 제2회 레코드 예술상에서 당당 1등으로 입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태평레코드 음반회사에서도 이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2년 앞서 열렸던 제1회 레코드 예술상에서는 이미 백나나라는 걸출한 스타가 또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레코드 예술상 콩쿨 대회에서도 그의 버금가는 스타가 나오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서방님의 고향인 평양은 당시 유독 많은 가수를 배출한 그런 고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일단 기생 출신 가수들 중에서 평양 또는 평양 부근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았고 그 밖에도 뭐 장세정 선생을 필두로 많은 가수들이 실제 평양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기독교 문화가 일찍 들어오고 또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과도 연관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양음악을 사람들이 익히기에 굉장히 양호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방님을 배출한 제2회 태평레코드 레코드 예술상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와 관련된 기사가 한 건 확인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9권역에서 예선을 실시를 하고 3월 30일, 그러니까 1942년 3월 30일에 서울에서 최종 결선을 연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콩쿨 대회는 지정곡 또 자유곡 이렇게 두 곡을 부르게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태평레코드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보니까 지정곡은 전부 태평레코드에서 발표되었던 히트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태평레코드의 주축 가수였던 백나나, 진방남, 태성호, 모란봉 이런 분들의 노래가 보이고요. 이 시점에는 이미 태평을 떠나서 OK레코드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마도로스박, 석유둥길성 같은 백년설 선생의 히트곡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전 태평양, 1억 총진군 같은 이 군국가요가 지정곡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자유곡은 국민가 또 애국가의 한한다라는 표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42년 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갈수록 전쟁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 당시 시대 상황을 이런 데서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레코드 예술상이 좀 더 일찍 시작이 됐더라면은 2회에 그치지 않고 뭐 3회, 4회까지 지속이 될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일제시대 말기다 보니까 태평레코드의 레코드 예술상은 이 2회 대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선 결과 서방님 또 차홍년
나화랑 이런 분들이 가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님 선생이 먼저 생산항구 또 아까 광고에서 나왔던 동경상해 이런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흥미로운 현상이 또 확인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 천리사연이라는 노래는 1942년 9월 신보로 태평레코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광고 문구를 보면은 서해림 군의 감격의 제2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수 이름이 서방님이 아니라 서해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은 오늘 준비한 노래 생산항구 이후에는 더 이상 서방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또 이 서해림이라는 가수의 이름은 천리사연 이전에는 또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서방님으로 데뷔했지만은 곧 예명을 바꾸어서 서해림으로 이름을 고치고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천리사연이 서해림 군의 제2탄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죠. 제1탄은 생산항구, 제2탄은 천리사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제1회 레코드 예술상 같은 경우 1등으로 당선된 분이 남춘혁 선생이었는데요. 글쎄 1등의 저주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춘혁 선생도 노래 몇 곡 발표한 뒤로 가수 활동을 사실상 그만두게 되었고 오늘 생산항구를 부른 서방님 또는 서해림 이분도 1등 당선자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을 텐데 정작 발표한 노래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말기에 음반 생산이 여의치 않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43년까지는 드문드문 음반을 냈지만 그 이후에 가수 서방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그만두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맨 앞에서 드렸던 말씀대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2층 가수 서방님, 그분의 데뷔곡 생산항구,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작곡가 이재호 선생의 멜로디가 참 정겹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수는 사라졌지만 노래는 남아서 나중에 리바이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산항구 원곡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떡사손에 밤고동이 우렁하구나 등불이 달빛이냐 달빛이 등불이냐 정월이 생산부르 달이 곱다 등이 곱다